오늘은 유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지 유럽특파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밤사이에 강하게 올랐는데요. 유럽도 지난 5거래일 동안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밤사이에는 좀 분위기가 달랐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지 시각 9일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우울한 분위기를 떨쳐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특히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찍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장보다 0.82% 오른 510.70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해당 지수는 지난주 3.5% 하락하면서 작년 3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위기 전환을 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77% 상승한 18,443.56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그 40 지수는 0.99% 오른 7,425.26으로 장을 마쳤고요.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1.09% 상승한 8,270.84에 마감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마드리드 지수 역시 0.9%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밤사이에 기분 좋게 마무리한 유럽 증시였는데요. 이번 주 투자자들이 유독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벤트인가요? 네,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선 중앙은행이 지난 6월에 이어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0.01%포인트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이번 회의에서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내비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 주요 은행들의 애널리스트들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그런 리포트를 속속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 최대 상업은행인 단스케 은행의 애널리스트들은요, 라가르드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다고 구체적인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나타난 노동시장이나 경제활동에 다소 좀 절대된 모습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둔화인데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주에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인플레이션 통계와 GDP 수치 등이 발표가 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투자자들은 미국의 이번 인플레이션 통계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어느 정도 내릴지에 관련된 추가적인 좀 신호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도 유럽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지수가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찍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유로존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센틱스 투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의 경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지수이기도 한데요. 이 지수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3, 8월에는 -13.9를 기록한 데 이어서 이번 달에는 무려 -15.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의 최저 수준입니다. 섹터별로 보면요, 여행과 레저 업종이 2.1% 정도 올라서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지난주 4% 올랐던 부동산 업종은 0.2% 떨어졌습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 보면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엔테인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엔테인은 5.3% 상승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온라인 매출액이 예상치로 웃돌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러한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7% 이상 대폭 떨어진 종목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게임 개발 업체 유비소프트는 미국의 한 금융 서비스사가 투자 판단을 중립으로 내리면서 7.1% 급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럽 증시 같이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이데일리 유럽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